왔습니다. 아이고, 세영이 장소로 왔냐? 오빠, 세영이 언니 왔어? 안녕. 왔어요? 아니, 너는 일찍 좀 오지 그러냐? 일찍 나온 거예요, 아버지. 조충간에 입고 나올게요. 세영씨, 들어가 봐요. 와, 앞치마까지 하고 일 많이 했어요? 전 뒤집다가 손 데였어요. 아유, 저런 조심하지. 약 발라줄게요. 호해져요. 데였을 때 호하면 쓰라려요. 찬물에 담궈서 열기 뺐다가 약 발라야지. 됐고요. 우리 살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여기로 곧장 온 거예요? 그랬죠. 고민도 안 하고? 한 10초쯤 고민했나? 어때요? 우리가 살 땅 마음에 들어요?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여기다가 이따만한 침대 놓고, 여기다가 이따만한 옷장 놓고, 여기다가 이따만한 사장대 놓고. 방문이나 열 수 있을래나? 그럼 방 안에서만 살죠 뭐. 내가 바라던 방이에요. 어서 옷 갈아입고 나오기나 해요. 아이고, 아니 이걸 혼자서 다 안겨? 제가 하긴요. 전 조순으로만 했어요. 조순으로 제대로 해야 운전도 제대로 되는겨. 조순 가르치느라 고생하셨어요, 제수씨. 네, 아주버님. 다들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왜 그 찬이 맛이 밍밍하냐? 싱거우세요, 할머니? 어, 그래요. 아유, 된장찌개도 너무 슴슴해. 잡채도 맛없다. 애미는 간을 어떻게 안겨? 간은 채원씨가 한 거예요. 그래요? 아버님도 싱거우세요? 아니, 싱거우면 소금 넣치면 되지. 소금 좀 갖고 와라.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, 아버님? 짠 음식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. 그렇기는 하지. 아니, 그래도 나는 싱거우면 속이 미식미식하는데? 우리 집 음식이 간이 좀 센 편이긴 해요. 며칠 잘 드셔놓고. 좀 싱겁게 드실 필요는 있으세요. 맞아요. 그래서 전 할머니와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서 앞으로 간을 좀 싱겁게 할 생각이에요. 난 싱거운 음식 별로예요.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밍밍한 음식 안 좋아해요. 그래도 앞으로 체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. 진우 씨는 의사니까.